연초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신기한 비상식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너무 신기하다 못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자, 이름은 램바드 브레드. 이 음식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온 음식이고요. 원작에서는 램바드 브레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겉은 옅은 갈색에 안쪽은 크림색을 내비쳤고 원래 감싸고 있는 잎사귀만 있으면 몇 달 동안 보존할 수 있다. 맛도 아주 훌륭하고 죽은 자가 죽기 직전 먹는 흰 빵보다 맛있다. 뭐, 그 빵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조각이면 성인이 하루 종일 여행길에 오르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요정이 만든 빵이고요. 여행식 또는 램바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원작에서도 요정님께서 직접 비상식량으로 쓰인다고 말씀하셨고요. 뭐 아무튼 맛도 뛰어나다고 하고 열량도 높고 완벽한 비상식량이죠. 다들 맛있다 그러는데 골룸은 한 입 먹고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쉿비스킷 그런 걸 안 먹어봐서 그래. 반지의 제왕에 이제 램바스와 비슷하게 크렘이라는 여행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맛은 씹는 연습을 하는 건 외에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먹어봤던 크래커나 밀빵 뭐 그런 느낌이겠죠. 굉장히 딱딱하고 뭐 쉿비스킷 뭐 그런 것처럼 닭 중에서도 이제 램바스는 요정의 음식이니까 일반인들이 먹는 여행식이나 비상식량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과 비슷하게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반지의 제왕 원작자분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요. 이분이 영국 독일 전쟁 당시에 전차가 처음 사용된 전투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걸 얘기하려던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지금보다 전투식량이 많이 좀 질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 경험들을 바탕으로 뭐 참고해서 이런 걸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요정들의 비상식량 램바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세상에 존재도 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재현해 놓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정확한 레시피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 뭐 이러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능한 비슷하게 참고했던 그 레시피와 그리고 저의 손의 감대로 가능한 비슷하게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재료부터 소개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뭐 정확한 그램수가 정해져 있긴 한데 자, 뭐 자막에도 띄워드릴 거지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시피별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냥 제가 구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코코넛 가루나 코코넛 뭐 그런 걸 넣었는데 그게 없어서 코코넛 칩스 초콜릿 맛이라 좀 걸리는데 아무튼 뭐 이거 좀 가루 내서 쓰면은 코코넛 향이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베이킹소다랑 바다소금 한 꼬집이라고 돼 있더라고 레시피에. 그래서 천일염 가져왔고요. 넣어도 되려나 모르겠어. 버터입니다. 생크림, 계피가루. 자, 그리고 이 재료들 중에 중요한 거 꿀이 들어갔는데 원래 무슨 꿀이든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예, 저는 에이플 올리고당 물엿입니다. 요거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면서 만드는 방법 설명해드리고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은 밀가루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맨바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도마 하나 올려놓고 원래는 이제 저울에다가 계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음식 계량용 저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먹는 이 유리컵 있죠? 여기에 요걸로 그냥 체크해가지고 넣겠습니다. 자, 우선 가루 종류부터 다 넣고 섞어줘야겠죠? 그 전에 먼저 뽀개줍시다.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먹어볼까? 너무 맛있는데? 초콜릿 향이 좀 강하게 나긴 하는데 안 넣는 거보단 괜찮겠죠? 뽀개보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좀 곱게 갈린 것 같아요. 자, 밀가루 300g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 바다소금 한 꼬집. 짜면 안 되는데 한 꼬집 넣습니다. 다음 베이킹소다 3분의 1 숟갈. 자,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꿀을 4숟갈 넣으면 됩니다. 아, 잠깐, 이거 순서 틀렸다. 가루 먼저 다 저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에헤이. 계피가루 넣어줍시다. 계피가루는 그냥 적당히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향만 나게 가루를 섞어주면 됩니다. 요즘 들어 이런 걸 정말 빵을 평생 구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인생에서 두 번째로 빵 굽는 겁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초콜릿이랑 시나몬이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자, 다음 버터 100g. 야, 근데 이거 많다. 생크림 100ml 넣어주기 전에 이 버터랑 이 반죽이랑 먼저 잘 뭉쳐줘야 됩니다. 손으로 잘 으깨서 물이 안 들어갔는데 반죽이 된다 이게. 얼추 반죽이 완성이 됐고 자, 여기다가 이제 생크림 요거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생크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00ml 넣는데? 딱 알맞은 농도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밀대로 밀어서 적당히 모양 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얼추 반죽이 됐고 사각형으로 잘라서 모양 내주면 됩니다.
양어 이렇게 얼추 모양이 나왔고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다가 15분 정도 구우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에어프라이기랑 같이 되는 오븐이기 때문에 저는 170도에서 20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오븐인. 아 이번에 라텍스를 새로 바꿨는데 안 맞아. 아우 정말 끝났으니까 꺼내봅시다. 폭신폭신하다. 레스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덜 해졌네. 굉장히 이쁘다. 근데 아직 좀 폭신폭신하거든요. 덜 익은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폭신한데 내가 버터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다른 동영상 보니까 파삭하고 부서질 정도로가 됐는데 일단 맛을 보기 전에 이런 걸 먹는데 또 맛이 있게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착즙 주스, 가장 반지의 제왕이 있을 법한 주스를 가져왔어요. 먹어봅시다. 비싸게 된 것도 같은데 뭔가 재료에 미스가 있었던지 밀가루를 좀 덜 넣었던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버터를 많이 넣었던지. 일단 뭐 모양은 그럴싸하게 잘 나왔어요. 중요한 맛을 봅시다. 저는 굉장히 달 줄 알았거든요. 꿀이 아니라 올리고당을 넣어서 그런지 안 달아. 하나도 안 달고 코코넛 향 하나도 안 나고요. 알갱이 보이시죠? 여기 코코넛 알갱이들 이런 거 씹히면서 초콜릿 맛은 안 나고 계피향이 세가지고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폭신폭신한 쿠키 먹는 느낌이에요. 아닌데 뭔가 애매하다. 곰보빵 아시죠 여러분들? 곰보가 층이 굉장히 두꺼운 빵 같아. 근데 이 곰보가 달진 않아. 아무 맛도 안 나는 고소한 빵 먹는 것 같은데 뒷맛이 좀 짭조름해요. 맛은 있어. 파이의 밑에가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다 잼 올리면은 파이 될 것 같아요. 맛은 있네. 이거 지금 흰 알갱이 보이십니까? 이거 소금이거든? 먹어봐야겠다. 소금이요. 버터 쿠키 같은 척을 하는 빵. 뭐 암튼 네, 그런 맛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식량 반지의 제왕 요정의 램바드 브레드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신기한 비상식량 한번 만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실패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네. 오늘은 심지어 맛도 있었고. 이런 신기한 음식이나 궁금하신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이런 신기한 음식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맛있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빠이. 요정이 만든 쿠키래. 맛있는데 이것도 입에 물기가 다 빨아먹어지네요? 있어야 돼 이거. 아 근데 괜찮네. 촉촉하고 부드러워. 근데 입안에 음료수 없이는 못 먹어. 그러네. 또 먹다 보니까 그렇긴 하네. 그거 문제지. 밀가루가 많아서 안 먹겠다. 난 모르겠다.